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 앞에 이렇게 퍼즐 조각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뒤에 이렇게 질문들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퍼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저희가? 제 생각엔 마이 퍼리 프렌즈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거에 좀 꽂혔어요. 네, GQ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마이 퍼리 프렌즈에 나온 찬열이고요. 오늘은 제 반려견 짜르와 함께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화보 촬영 전날 꼭 하는 루틴이 있나요? 식단 조절, 피부 관리, 스트레칭 등. 네, 저는 이번에 이제 10월 20일 날 나올 싱글 앨범 준비를 하면서 좀 이렇게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짜르도 주 3회 유치원 등원과 매일매일 산책 열심히 하면서 바쁘게 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조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맵고 짠 음식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유래가 됐고 짜르는 토빈 동생이니까 못...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나요? 그러니까 모짜르트 에서 짜르로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처음 본 강아지가 토벤이라서 처음 봤을 때도 되게 활발하게 잘 놀았고, 요즘에도 어머니 댁에 가서 같이 놀게 하고 하는데 엄청 잘 놉니다. 애교가 진짜 많았어요. 진짜 뽀뽀를 엄청 좋아해갖고 뽀뽀 세례를 앉아 사실 잘하는 걸로. 오케이, 눈. 최근에 새롭게 빠진 것이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거에 좀 꽂혔어요. 뽀뽀 세례를 막 할 정도로 진짜 애교가 많았고, 제가 따로 이런 배변 훈련 같은 걸 안 시켰는데도 알아서 배변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이 친구 굉장히 똑똑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은? 짜르한테 배운 점도 되게 많고 엄청 힐링할 수 있고 사랑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지 하고 너무 맛있어서 그때는 숟가락을 국물을 막 떠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날 이후로 3일 연속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시간만 되면은 먹으러 가든지 주문을 해서 먹어요. 그래? 코스모폴리탄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슨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 시즌에 관한 질문이네요. 그 노래 좋아해요. The Christmas Song이라고. 제가 코스모의 치안 맛집 줌터뷰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딱히 서운했던 피드백은 없었던 것 같고, 제가 바나나 브레드나 막 빵 만들었을 때 멤버들이 맛있다고 잘 먹어줬어요. 맛있다고 해주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기회가 되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최근에 했던 게 군만두를 만들었어요. 갑자기 일본 음식을 먹고 싶어가지고 야끼교자를 만들었어요. 스케줄 끝나고 늦게 와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요. 생각보다 맛있게 되었어요. 네. 최근에 구매한 물건 중 정말 마음에 들었던 최고의 소비템이 있나요? 딱히 서운했던 피드백은 없었고 던 것 같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런 거 다 만들고 잘 먹고 하더라고요.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진짜 모모가 진짜 잘해요.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짐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뭔가 많이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편인데, 이게 너무 무겁다 보니까 다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인스타 보다가 진짜 한 1년 넘게 제 인스타에 계속 광고가 뜨는 거예요. 11월에 원스분들과 함께 팬미팅을 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팬미팅이라. 네, 지금까지 미나였습니다. 한번 사봐야 돼서 주문을 했어요. 주문했는데 그게 이제 엄청 큰 가방이에요. 엄청 큰 가방인데 아래 바퀴가 달려있고 손잡이가 이제 손 위치에 있고요. 걸으면 이게 딱 끌리는 그런 가방인데 그게 너무 편리해요. 진짜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 가끔씩 뒤에 이제 선물도 하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지금 덤즈업 멘션 파티를 하러 와 있고요. 제가 듣기로 첫 번째 게스트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같은데. 엥?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스타트를 제가 끊을 수 있어서 굉장히 지금 기분이 상쾌합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새로운 앨범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요거는 오 하겠습니다.
제 앨범명이 오예요. 그래서 오인 것도 있고 이 앨범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손이었어요. 핑크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물어보고 싶거나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나요? 오 했으면 좋겠어서 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나라고 두 글자밖에 안 와있네? 뒷말이 굉장히 궁금하네. 또 한국인들은 이 뒷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뒷말 완성해주세요. 다음은 여자친구 멤버분들과 지금도 친하게 지내나요? 가장 최근에 누구 만나셨나요? 라는 질문인데 아 당연히 잘 지내고 있고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심심해 보일 때 이제 재밌는 걸 해주고 싶은데 정확하게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포스터를 보고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아픈 거를 싫어하고 몸으로 다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 내가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재밌다 해서 고생 많았다. 진짜 고생 많았다. 이 말을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는데 제 촬영물을 다 찍고 퇴근을 하려고 준비하던 찰나에 다나카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주 만나요. 안녕. 질문이 끝났어요. 뭔가 팬 미팅이든 사인회 한번 하고 싶어요.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팬분들 못 만나 뵀는데 어떤 핑계로라도 한번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음악을 많이 냈으면 좋겠고요. 아, 헹크랑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아이린입니다. 오늘의 TMI는 난 오늘 냉면을 먹었다. 요즘에 꽂혀 있는 거 집에 숙소에 TV나 아니면 막 이렇게 노래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잘 계획을 짜서 핑크랑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플레이어들의 소리를 바꾸는 거에 꽂혀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저는 잘 준비를 다 끝내고 난 뒤에 그 시간 조용히 가만히 있는 그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아 기준이 너무 많아요. 저는 혼자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Feel My Rhythm은 내적 댄스가 가능한 노래. 감상 포인트는 이번에 굉장히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기준이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케이. 로제 네컷 포즈를 취해본다면? 와 잠깐만 많이 뭐 저는 잠 안 자도 멀쩡한 능력이요. 저는 잠을 별로 못 자가지고 네 저는 순간이동이 나는 어렵네 이게 제일 어렵네 이 질문 귀엽다 예쁘다 골라봐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사진은 되게 중요하죠. 30주년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뭔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멋있는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 아카이브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뭐 아마도 티셔츠? 나 크롭탑인 것 같아요. 평소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되게 좋아하는데 티셔츠에 작은 CC마크가 적혀있는 미니백은 항상 아이코닉한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아이콘은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을 뭔가 명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이나 모두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시각과 관점을 통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아이콘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마음에 드는 사진이긴 해야 되지만 가끔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아이콘이 아닐까 싶은데 한 시대만 대표하기보다는 시대를 초월해 오랫동안 네, 한 시대만 대표하기보다는 시대를 초월해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회자가 되는 아이콘이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투어 다니면서 호주에 잠깐 간 적이 있는데 뭐 어디 경기를 보러 간다든지 할 때 원래 이제 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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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상대방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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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거든요. 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딱 드는 그런 챈트인 것 같아가지고 기억나는 게 그때 멜번인가 시드니에서 멘트 할 때 제가 우리 것도 만들자 해서 저희가 그때 즉석에서 만든 게 땅. 성공했어요. 제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전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혹시 재밌으셨다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댓글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면 아마 제가 읽을 확률이 높습니다. 재밌었던 부분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로제와 헹크였습니다. 안녕. 헹크 안녕. 이제 퇴근. 기나루였어요.